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주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톰 소여를 이제 그 이야기를 썼고 허클베리 핀을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그 저자입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을 사실 보면은 그는 사회 비평가였어요. 비평가. 사회에서 이제 모순되는 면들, 또 사회의 그 기존 세대들이 꼭 이제 들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세타일로 이제 꾸집어서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번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밖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회에 참석을, 그러니까 종교 집회였죠. 이제 크리스천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헌금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헌금 시간을 이제 그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나와서 이제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대. 아주 감동적으로 하셔갖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이 그 지갑 안에 있는 포켓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어느 한 시점에 이 멘트가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갔다고 합니다. 계속 가니까 이 시간도 막 계속 가는데 뭐 이렇게 계속 가냐 하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졌고 처음에 다 드리려고 했던 것이 계산이 점점 적어졌다가 오케이 그게 반이 되고 또 4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나는 안 한다 왜 저렇게 오래 멘트하는 사람 안 한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도 계속 멘트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헌금 바구니가 지나갔을 때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자기 퍼께서 이제 그런 그의 비평론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뼈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이제 들으면서 어느 정도 웃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예물을 받아 쓰는 자들에게도 진실성이 있는가? 이 예물을 받아서 쓰는 일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자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이고 진실성 있는 자이고 이게 없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러한 비평론으로 그 스토리를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 전부터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헌금. 헌금 생활이 왜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제가 지난 두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하이라이트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은혜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너희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축적해 놓고 있으면, 그냥 쌓아 놓고 있으면은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상하고 썩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흐르면은 흐르는 생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흐르게 하라, 축복을 흐르게 하라,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예물을 통해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주셨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예물을 그러면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고 진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사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가장 그 우리가 첫 구절에 16절에는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디도.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헌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가 갖고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이제 디도를 보내겠다고 하고요. 18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또 다른 형제, 또한 형제를 보내겠다.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한 형제가 이제 디도와 함께 세움을 받았고 22절을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 또 세 번째 형제가 세움을 받아가지고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서 이제 그 거두게 된 연보를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이 헌금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사용이 되게 할 것인가, 그들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이죠. 그렇죠?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한 그룹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시고 그 교회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함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하면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라면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주님의 지체로서 헌금을 드리는 자들도 우리지만 그 헌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도 우리입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들을 골고루 나눠져 갖고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리기도 하지만 이 헌금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도 우리이기 때문에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분명하지만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르쳐주는 것을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8장을 쭉 묵상하면서 첫 부분에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지난주에 뭐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금이, 헌금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백성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라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마음속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헌금을 가지고 주의 교회로서 주의 사역을 하며 함께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몇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그 섬기려는 열심이 있는 자들. 섬기려는 열심이 있는 자들.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도를 가리켜 바울의 동역자 디도, 이제 이 연금을, 이 헌금을 거두기 위해 보냄을 받고 있는 디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 나와 똑같이 너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라고 여기서 디도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7절을 보아도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이 이제 디도를 가리켜서 너가 가서 이제 이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너가 이 일을 감당하라 하고 그를 그에게 권했을 때 그가 권함을 받고는 더욱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더욱더 큰 간절함, 열정을 가지고 일어난 디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은 그들과 함께 또 세워진 세 번째 형제,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래서 보낸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 이 간절함을 영어로 보니까 zeal로 나왔습니다. zeal, 열정, 열심, zealous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함,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로 선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3장과 4장에서 참 신선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3장과 4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알고요. 기억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하나. 오케이? 기억하실 줄로 알고 고린도 후서를 쭉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언약으로 비춘다, 비춰주신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통해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가지고 모세의 얼굴이 완전히 광채로 빛났잖아요. 얼마나 광채로 빛났는지 그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무서워할 만큼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장 말씀을 보았을 때 그 구약, 그 언약, 십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주신 구약시대의 언약은 지나가는 언약이었습니다. 항상 있는 영광이었, 지나가는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남아있는 영광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가 점점 쇠지는 것을 깨닫고 수건을 가리웠다고 하죠. 출애굽기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린 것도 맞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점점 이제 쇠해지고 자신의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쇠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럴 수가 없다면서 그것을 가리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영광은 쇠해지는 영광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이 영광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약속인 언약인 계명이 영광이 되었다면 이제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잔을 또한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새 언약의 포도주다 말씀을 하시다.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 원래 언약은 지나가는 언약이었지만 그 지나가는 언약, 쇠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수건으로, 베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베일로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여성들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지만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3장의 말씀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쇠하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되는, 지속되는 영원한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희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았던 것이 뭡니까? 그 영광을 직분으로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7절부터 9절 한번 들어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직분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얻은 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충성이죠. 자, 직분이 주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는데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직분으로 임한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갖고 사는 것은 그 영광을 알게 된 사람들의 참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직분이라고, 미니스트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는 우리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만 어떠한 그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교육 계통에서 일을 하든지 정치 계통에서 일을, 미디어 계통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아트 그 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직분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직분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 열심을 갖고 살아야죠.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갖고 살아야죠. 그렇죠? 열심으로 섬겨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종들로 누구를 세웠는가? 열심 있는 자들, 간절한 자들, 이 섬기려는 열정이 넘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무익한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익한 종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전진합니다. 제가 없어도 주님의 교회는 확실하게 전진합니다. 우리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무익한 종들인데 무익한 종들이라면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무익한 종들을 사용하신다.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를 무익하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섬기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job,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을 통해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 직분을 개념을 가지고 섬기려는 열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려는 열심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신실하게 보이는 두 번째 모습은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와 함께 두 번째로 이 사역을 위해 지명된 형제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들으셨나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good news,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지 않냐면 뭘 갖고 하겠어요, 진짜로.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열정을 갖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나님 눈에는 신실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3장과 4장에서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자,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빛나는가? 복음의 광채다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광채, 복음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신을 비워 종의 모형을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을 입고 오시어서 섬기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기어코 구원하시는 그 열정,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에서 빛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4장 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100와트의 이 전구가 하나님의 영광, 뭐 수억만의 와트죠. 이걸 어떻게 지나가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이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였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비친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빛내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 전에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전에는 인생관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구나.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구나. 우리의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광채가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믿고 보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어둠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테러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절망과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 빛이 필요하죠,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는 것인가? 우리에게 비춰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전해야 돼. 이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죽은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 어떻게 그럼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 빛을 비추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그 빛을, 복음에서 빛나는 그 빛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대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이제 초청할 사람들 리스트를 쭉 만들어갖고 종들을, 하인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어요. 못 오는 이유가. 못 오는 이유를 받고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거기서 하나님의 가슴을 좀 아셔야 돼요. 강권하여서라도 원래 목록에 있는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강권해가지고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도 강권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왜냐하면 잔치를 준비한 분에게 잔치 아무도 안 오는 것처럼 허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잔치가 채워져야 준비하신 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는 것, 복음의 열정을 갖고 교회 사역을 하며 그 교회 모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사역들이죠.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 아들에게 주었죠. 영광, 복음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도 비추고 있구나. 내 아들의 영광이 빛난다면 너는 신실한 종이구나.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신실한 사람들은 복음의 열정,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하심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 눈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가장 마음속에 임팩트를 주셨나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큐티를 했다면 20절과 21절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시 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미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이 흐르는 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르는 이 물, 이 연보, 이 헌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로 주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 앞에 아주 임프레션을 남기기 위해서 그 큰 거액의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면서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 많은 그 신하들과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왜냐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함이 없거든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으시잖아요. 사울 자체를 완전히 이제 거절하시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성이 있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잠언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았으면 사람 앞에서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보셨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랴 사람을 섬기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핍박을 받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성이에요. 진실성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이런 면의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You represent Christ in the world.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진실성이 없을 때 세상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에 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5편을 보니까 내게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라. 왜냐하면 말이 약속이 있잖아요.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못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약속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거죠. 이 거액의 헌금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에서든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나요? 보시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제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게 사역하는 것은, 또 헌금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이 진실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한 해가 시작될 때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은 교회 당회에서,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세워가지고 교회 재직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신 곳에서 그게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인총회인 공동위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 한 해에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주 매주 또 매달 헌금이 거쳐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 수입이 뭐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재정부를 통해 매달 당회에서 보고가 됩니다. 27명의 장로님들 앞에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은 거기서 승인을 하고 승낙을 하고 인준을 해줘야 이것이 또한 지나가, 그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달 지나가면서 재직들, 전체 재직들, 그러니까 1년에 4번의 재직회가 있죠. 1사, 2사, 3사, 4사 분기로 4번의 재직회를 통해서 이 당회에서 매달 인준하고 보고되고 사용되는 모든 그 헌금들, 지출과 모든 그 수입이 재직회 때 보고가 되고 4번을 거쳐서 이제 인준을 받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해가 끝나면서는 교인총회를 통해 전체 교인 공동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수입이 무엇이었고 지출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보고되면서 승낙이 돼야 한 해가 끝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뭐 우리가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알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 그래서 비방거리가 없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동역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실까요?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동료, 동역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와 동역하면서 세워진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너희도 이제 자신을 들여가 동역하는, 헌금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역을 통해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아름다운 동역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실한 자들은 동역하는 자들, 솔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 디도의 경우 만일 혼자서 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을 전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도둑을 만나갖고 빼앗길 수도 있고요, 밖에서 오는 그 공격으로 빼앗길 수도 있고, 안에서 오는 시험으로도,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면은 아무리 신실한 순수했던 디도도 쓰러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세 형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앞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생기는 유혹도 동역으로 인하여서 커버가 되는 것이고, 밖에서 오는 어려움도 동역을 통해 거뜬히 커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동역을 하지 아니하면 한계에 항상 부닥쳐요. 제가 혼자 솔로를 하게 되면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저의 어떠한 은사만큼, 저의 달란트만큼만 가서 그게 한계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동역을 통해서는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동역자들을 통해 메꾸면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들과의 동역, 장로님들과의 동역, 우리 사무국과의 동역, 목회 지원팀과의 동역, 모든 성도들과의 동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한 것이죠. 아멘. 동역하니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참 지혜로운 속담이에요.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멀리는 못 갑니다.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멀리 볼 수도 없습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면 여러 카운슬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한 비전이 있다. 여러 카운슬 가운데 혼자서 못 봐요. 같이 보게 만드셨습니다. 같이 볼 때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많은 카운슬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한 길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동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여름이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좀 우리 입국해서 좀 방문을 하며 조금 리차지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해선에서 해외 선교 부서에서 이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이 웰커밍 파티를 오늘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야, 이분들과 동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후원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 있지만 세계 여러 곳곳을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힌두 국가들을 이 공산 국가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는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갈 수. 그렇죠? 이번 목요일에도 제가 원코리아 연합 기도회, 원코리아는 이제 북한과 통일을 위해 여러 단체들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인데, 이제 이번 가을이 되면 세 번째 연합, 그 원코리아 연합 기도회가 이루어지는데요. 매달마다 우리 실무자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합니다. 이번 목요일에도 여름이 되어서 이번엔 두 달 만에, 오랜만에 모였는데 여러 대표, 여러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사셨던 일,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이 북한과 한반도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쭉 같이 쉐어링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라이벌 경쟁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이 하는 것을 우리는 못하는데 당신이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이 못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이 동역의 기쁨을 같이 누리며, 그래서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미리 그 원코리아를 이루게 하시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 대표자들, 실무자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체가 모일 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 동력의 기쁨,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봅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 동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홀로 노래를 하면 내 목소리가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음도, 근데 같이 해보세요. 엄청난 사운드가 납니다. 나의 음치, 박치도 다 커버리 돼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처음에 어렸을 때 하라 그래서 딱 섰는데 도저히 이거 못 읽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 댑다 따라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동역의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이 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같이 가는 것이고 이 SP도 한국교회 같이 가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섬기려는 열심이 있는 자들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은 복음에 열정 있는 자들이다.
복음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복음의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또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신실한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려고 해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곧 대체해 주시어서 주님, 우리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늘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사회와 세상 앞에서도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룩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의 사신으로 산다는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옵시고 나의 언어와 언어 행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실하여 주님의 신실한 사역 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